이어서 2번 타자 이어진 선수로 연결됩니다. 작전 수행 능력이 좋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고요. 네, 또 빠른 타자가 나왔기 때문에 다양한 작전이 나올 수 있는 장충이에요. 방망이 짧게 잡아요. 방망이 뺍니다. 지금 흔들리는 이 선발 투수를 심리적으로 흔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초구도 볼이 됐습니다. 컨트롤 안 되네. 컨트롤 안 되네. 근데 지금 마운드에 이 정현수 선수의 이 모습을 보면 여기서도 이 작전이 안 나오고 공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냥. 네. 다시 바깥쪽 빠지는 공. 이렇게 되면 몬스터즈가 초반에 좀 어렵게 가거든요. 투구수 7개 중에 스트라이크 여전히 단 하나. 사실 이런 상황이면 이 가운데로 지금 던져넣기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하나씩! 이런 거죠. 3볼까지 가요. 아, 이 초반이면 넘어졌네요. 현수! 안 들면 살로 맞아. 쓰게 던져, 그냥. 예? 괜찮아, 괜찮아. 현수, 괜찮다, 괜찮다. 현수, 화이팅, 현수, 화이팅. 맞아, 맞아. 천천히 해, 천천히. 해봐, 해봐. 막아봐, 막아봐. 이제 투수는 공 하나만 더 빠지면 볼넷으로 주자 내보내거든요. 스트라이크 카운트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정현수 선수입니다. 바깥쪽에, 바깥쪽에 다시 또 빠지면서 스트레이트 볼넷. 수 없는 장면이 초반부터 나옵니다. 지금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정현수 선수는 지난 선발 등판 경기에서 선두 타자 볼넷도 없었고 두 타자 연속 출루를 시킨 적도 없었는데 오늘 1회부터 1번 타자, 2번 타자를 모두 볼넷으로 내보냅니다.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좀 수고하면 되지 뭐. 가볍게 가자, 가볍게. 예. 좀 급하다, 오늘. 예. 그렇죠, 이렇게 정근우 선수하고 정성훈 선수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있죠? 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네. 그러게요. 이러고 나서 이 어린 선수가 어떻게 이 심리를 잘 네. 가져갈지도 궁금합니다. 이어지는 타자, 3번 타자 권현 선수입니다. 팀의 주장이기도 하고 장타력이 뛰어난 권현입니다. 권현 선수가 방망이를 짧게 잡았습니다. 아, 글쎄요. 친다, 친다! 네, 와가봐, 와가봐! 자, 수비 들어왔다! 수비 들어왔다! 수비 들어왔다! 우리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가는 거야, 우리는! 이번에는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아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렛츠고! 다시 번트 자세. 대주면 땡큐, 대주면 땡큐! 자, 여기서도 그냥 번트를 대줘야 됩니다. 어려운 공을 던지기보다는 가운데 넣어서 빨리 작전이 나오게끔 해줘야 돼요. 약공전은 낮게 떨어지는 공을 타격해봅니다. 투수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예요. 오케이! 나이스 볼! 오케이, 오케이! 공점 잡힌다, 잡혀! 투스트라이크 잘 잡았지만 어쨌든 이 아웃 카운트를 지금 못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신중한 피치가 필요하고요. 지금의 이 승부가 중요합니다. 정현수! 공적으로 어트럽니다! 공적으로 어트럽니다! 루킹 삼진해요! 정현수! 치게 치게 아파트 날라간다. 510도 조심하세요. 초구 바깥쪽 스트라이크. 들어와. 아 잡았네. 잡았어. 감 잡았어. 잡았어. 공 나오는 거 아니야? 승하고 나오는 거야? 상훈이 해봐. 상훈이, 상훈이. 신중하지만 이 공격적으로 빠르게 승부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스트라이크 2입니다. 나이스 볼! 선수 좋다!
오늘 토스제이 나이. 뺏 안쪽에 걸렸어요. 높게 떠있습니다. 폴플레이 투수가 직접 잡겠다는 신호. 정현수가 처리합니다. 원아웃. 지난 1회 삼진 2개 그리고 힘없는 땅볼 하나를 솎아냈었고 이 이대호 선수와의 승부가 중요해졌습니다. 네, 변화구 위주의 볼랩이 1회 던지니까 딱 느껴졌어요. 네. 더가스에서 지켜본 이대호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타격을 해야 됩니다. 조금 바깥쪽입니다. 이국제 지켜봅니다. 원앤원. 노리나 본데? 나나고 아니면? 스윙! 이민호 어딨어? 잘했다! 아니 이 스플릿이 우타자한테 저렇게 잘 던지니까 지금 약간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잘 던진다. 괜찮아. 왜냐면 변화구가 다 그 터널에서 다 놀아. 막 던지면 여기 빠졌다 저기 빠졌다 이러지 않아. 원볼 투 스트라이크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 그렇지. 다음 두 단은 공 높게 떴어요. 떨었다. 됐다 됐다. 떨었다. 런닝. 던져놨어요. 3루 잡고 1루. 떨었다. 떨었다. 1루에서 공 빠집니다. 나이스. 내한타. 아유, 죄송합니다. 우샤인 히트! 슈퍼선에 슈퍼선인! 뭐야, 빨라. 다리 안 보였어? 그런 실수 없어야 되는데, 실수가. 오늘 경기 처음으로 1루 베이스를 차지하는 몬스터즈입니다. 스플릿이었어요. 굉장히 좀 어렵지만 컨택을 잘했고 이대호 선수 전력으로 뛰는 거 보죠. 네. 지금 전력 질주를 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결국 내안타가 선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강 몬스터즈의 첫 안타 이대호 선수입니다. 저거까지 보여줘, 도룸. 저거 뛴다, 저거. 아, 수고한다, 열심히 해. 9번 타자 김민찬 선수입니다. 김민찬 선수는 3학년 선수가 되겠고요. 기습 번트라든지 워낙 빠른 발 갖고 있기 때문에 나가게 되면 상대를 흔들 수 있는 선수라 그래요. 방망이 뺍니다. 좋아 현수. 좋아. 뭔가 1회를 넘긴 이후에 김유라 선수의 투구가 정현수 선수의 승부욕을 자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가 낫다. 네가 나. 현수 네가 나. 두 번 살아. 좋다. 잘했어. 스트라이크 2입니다. 맞습니다. 삼진이요. 좋아. 일곱 타자 연속해서 범타 처리하고 있는 투수 정현수입니다. 네. 야구 잘하면 선배지. 형이라 불러야겠다, 이제 다. 현수 형 좋아. 1번 타자 김재익 선수와의 승부인데요. 나이스 챙겨. 판색조야. 선수, 속싸움이 좋아졌어. 김재익이 저렇게 좋았나요, 장현수가? 잘 맞췄어요. 왼쪽입니다. 좌익수 흘러나면서 잡아냅니다, 정이. 또 한 번의 3자 범퇴 이닝. 8타자를 연속해서 범타 처리하는 선발 투수 정현수입니다. 연습 있고. 방망이 언제 올라오나? 어? 저 언제 올릴 거야? 어? 방망이 좀 올라오면 좀 야구가 편할 텐데, 재밌게 할 텐데. 그다음 정군의 부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빠른 공 타격합니다. 드디어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오케이. 이루까지 멈춰섭니다. 오케이. 4등전에 깨끗한 안타를 만들어내는 정군입니다.
우리 팀에 시작이 있어야 돼요. 이 정훈 선수의 이 안타가 전체적으로 우리 이 타선을 좀 일깨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태근 선수입니다. 이태근 선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통산 목동에서 3할 8리의 타율. 초구는 지켜봅니다. 오케이. 이게 정성훈의 이 말로만처럼 이 상황에서 좀 나와줬으면 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즌3까지도 가는데 안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진짜 말홈런이 좀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그런데 그 공이 몸쪽에 깊숙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합니다. 와야 금방 볼 진짜 위협적이었다. 볼 각이 좋아. 키가 크니까 타점이. 아 140인데도 이 자신 있게 던지는 이 포심의 힘이 굉장히 좋아요. 걸어가는 것도 있어, 걸어가는 거. 낚여는 공 잡아냅니다. 투 볼 원 스쿼. 다시 또 참습니다. 이태근. 오케이. 자 이제는 스트라이크 존에 공이 안 들어갔는데 타자가 만약에 참아낸다 이러면 바로 밀어내기로 실점이거든요. 여기서는 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 캐스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데요. 쳐야 됩니다. 쳐야 됩니다, 지금. 스윙을 돌려야 돼. 빠른 거 하나에 맞추고. 동우가 이거 다 줘도 3점이야. 괜찮아. 하나 짚고. 제발. 무조건 짚고다. 타석의 이태근. 들어왔는가, 뿌라. 투수 조동우. 뿌라. 드디어 득점을 만드는 최강문 선수입니다. 오케이. 두 번 타자 김민찬 선수입니다. 강하게 우리가 붙으면서 이겨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타격합니다. 유격수 잡고 일루로 강하게. 간다. 유격수 잡고 일루로 강하게. 됐어. 아웃됩니다. 미디어. 그렇지. 지금 비디오 판독에 다음 맞아. 하고 약간 좀 느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멀리 쫓아가서 던지는 상황인데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보시죠. 아웃이네요. 이게. 야, 강한 어깨를 갖다. 어깨 좋네요. 얘들아, 이거! 이제 1번 타자 김재익 선수입니다. 초구. 140에 빠른 거. 제일 좋다, 대단히! 고등학생들이 마운드에서 막 거버치고 쌩쌩 던지는데 우리도 또 그런 느낌 날 거잖아요. 젊은 이대은인데. 그렇죠. 143이에요. 됐다, 저렇게 스피드 나오고. 볼이지만 아주 날카롭게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가보자. 떨어지는 거, 스파이크. 이게 좋아. 그래. 이거 포크. 투수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 사인 교환에 들어갑니다.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대현의 선택은 어떤 공이었을까요? 따라갑니다! 어스윙 3진아요! 두 번 타자 김민찬 선수입니다. 강하게 우리가 붙으면서 이겨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타격합니다. 유격수 잡고 일루로 강하게. 간다. 유격수 잡고 일루로 강하게. 됐어. 아웃됩니다. 미디어. 그렇지. 비디오. 지금 비디오 판독에 다음 맞아.
하고 약간 좀 느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멀리 쫓아가서 던지는 상황인데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보시죠. 아, 아웃이네요. 이게. 야, 강한 어깨를 봤네. 어깨 좋네요. 얘들아, 이제! 무사 주전은 1호 득점권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입니다. 포수이자 팀의 4번 타자고요. 추가자! 마운드에 이대은 실점 없이 막아야 합니다. 초구 타격! 와, 이거 뭐야, 왜 이래? 초구 타격! 3, 잡았어요! 3루! 3루 선택! 3루! 3루 선택! 싸다, 싸다! 잡았어요! 3루 선택! 3루에서 백! 아웃이네! 지금은 사실 이 코스라면 주자가 출발해서는 안 되는 코스거든요. 안 되죠. 노하우스 2루 상황이 있었는데 이 주자가 뛰는 바람에 황영무 선수의 이 판단력, 정근우 선수의 이 터치까지도 완벽했고요. 잘했다. 어머니 잘했다. 이번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황영무. 결국 이렇게 선행 주자를 잡아내면서 원아웃 주자 1루로 바뀝니다. 9번 타자 김민찬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 1루. 주자 뛰었어요! 주자 뛰었어요! 1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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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주자 뛰었어요! 1루에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1루에서! 해야 돼 이거 해봐 됐을지도 몰라. 야 이대은, 야 내가 못 잡을 줄 알았어? 공이 일로가 스타트 안 하냐? 아 했는데 넘어졌어. 야 후배들 보고 있잖아. 배우잖아 이런 거. 넘어졌어. 미끄러졌어. 아 근데 저럴 때 아, 네. 저 여기서 쌍볼이었고 이대은 선수가 약간 먼저 닿았군요, 발끝이. 한정 아웃이 됩니다. 그렇지. 아니, 죽었다니까. 야, 좋았다. 야. 아, 루시! 파인플레이가 묻힐 뻔했잖아요. 수비 쪽에서 지금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웃판트 잘 잡고 있어요. 백끝 태블릿 타고 유격 스텝. 야, 제발. 천천히. 왔다. 유격수 내려와서 잡았어요. 일루에서. 천천히. 유격수 내려와서 잡았어요. 일루에서. 일루에서 잡아냅니다. 지금은 박재욱 포수의 사인은 그대로 갑니다. 투수 마운드 맞고 굴점. 아프다. 됐다. 두개 1루수 잡고. 좋아. 베이스 바로 1루. 끝났어. 이대호의 스쿱까지. 또 하나의 명설타. 나이스. 나 이윤재. 이거 잡아당겼습니다. 오케이. 됐어.
이거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의 수로 빠져나가요. 첫 타석부터 단타 기록하는 볼터즈입니다. 지난 경기와는 다른 오늘을 기대하게 만드는 정구루입니다. 초구부터 타격합니다. 초구부터 타격합니다. 오른쪽에 깨끗한 안타입니다. 1루주에 1루 통과해서 정구루가 3루까지 여유 있습니다. 캡틴이 완벽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래, 이거야. 자, 이제 몬스터즈가 기대할 것은 황영목 선수예요. 물론 선취점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와서는 너무나도 작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1차전에 팀이 패배한 데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역시 미끄러졌어요. 잡고 1루에서 공 빠집니다. 아, 지금은 나와서는 안 될 장면이 나오고 말았어요. 무조건 이 타석에 무조건 잡아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승부기 보여줘. 그만해. 승부 여기서 해야 된다. 승부 여기서 해야 돼. 타격했어요. 너무 파울적으로 합니다. 3루수가 쫓아요. 잡을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잘했어. 아, 놀래라. 하나만 풀리면 돼. 하나만 풀리면 돼. 하나만. 밀어칩니다. 왼쪽 파울즈. 밀린다. 147, 148kg가 나오는데 이 포심의 힘이 좋아가지고. 제발, 영무가 제발. 야, 영무에 가자, 영무에 가자! 떨어지는 공을 참아냈습니다. 잘 봤어, 지금. 잘 봤어. 이걸 봐? 본 거야, 안 친 거야, 그냥? 이게... 아니, 이게 딱 본 거 같은데, 진짜 그냥. 바깥쪽 공. 갔어요. 다른 공. 오른다, 오른다. 아. 딱 되면 여기서 딱 되면 이제. 안 돼요. 무사말로였던 상황이 이제 투아웃 풀 카운트 모든 카운트가 꽉 차 있습니다. 타격이 되자마자 주자들은 스타트를 끊을 테고요. 아, 뛴다. 빨리지 마라. 예. 이대호가 또 발이 빠르잖아요. 홈까지 네.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빨라요.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깊게만 쳐주면 됩니다. 비슷한 공은 다 컨택을 가져가야 됩니다. 공을 기다릴 수 없는 황영목. 이제 칠 것 같다. 제발, 제발. 과연 1회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황영목. 이렇게 타고! 이대호 3루까지 빨리 가! 빨리 가! 황영목!
직구도 그러신 겁니까? 변하고 노려본 적이 없어. 고개를 많이 저어요 또. 사인이 네 번, 다섯 번 지금 안 맞습니다. 육선혁이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요. 네. 네. 이제 사인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공을 선택할지. 잠깐 당겼어요. 왔어. 잠깐 당겼어요. 오른쪽입니다. 어디야? 잡을 수 없어요. 각으로 담장까지. 박용택은 성큼성큼. 그래. 들이받아, 들이받아. 1호까지 갑니다. 벌써 3번 시트. 안타택 박용택입니다. 나이스. 왔다, 못 올랐어, 이제. 살아있네, 살아있네. 잘 친다. 야, 왜 이렇게 잘 쳐? 왜 이렇게 잘 쳐? 박용택 선수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배트가 돌아가는 게 굉장히 좀 가볍게, 아주 자신있게 돌리는 박용택 선수인데요. 네, 2023 시즌 박용택 선수의 첫 번째 장타가 지금 이 순간 나옵니다. 봐봐, 나 지금 이렇게 떨어뜨리고 나서 어때? 좋아요. 이게 결이 좋아요. 그치, 네. 다르잖아. 네. 이제 원아웃 투자는 1루. 여기서는 이 땅볼 유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코스 박쪽, 바깥쪽에 밑을 댑니다. 변하고 힘없는 타구, 유격수 잡았어요. 1루부터 그리고 1루. 더블, 4개, 더블, 4개, 더블. 유격수 잡았어요. 1루부터 1루까지.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 강한 집중력으로, 자신감으로 쳐야 됩니다. 그게 와, 그게. 공에 힘 빼고. 1루 안 가고! 상륙 안 돼! 와, 들어가! 홀든데? 또 분위기 쫙 깔아놨다. 네, 요놈 새끼들 분위기 안 좋을 때 빨리 콜드게임으로 깨버려야 되겠다. 무조건 뭐 냅다 조지자. 중혜야, 길게 봐, 길게. 아, 한 번만 일어나 봐. 와, 괜찮아. 뭐야? 뭐야? 사육방이. 근데 옆에 사육방이. 어페어! 인터페어! 캐쳐 인터페어 하네! 어페어! 인터페어! 오늘! 타자의 타격은 방해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 박용택 선수가 진루합니다. 여기서 인명을 치게 됩니다. 맞죠? 포수 네. 밑을 맞아요. 이야! 감사합니다. 뭐 많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서 박용택 선수가 진루를 했어요. 오늘 정말 이상한 상황들이 장충고등학교에서 나오는데요. 자, 보고. 느낌이 너무 아팠어. 내가 봐도. 이렇게 되면 투아웃 주자 2루 1루가 됐고요. 지금 이제 콜드게임 점수인데 무조건 막아야 돼요. 네. 아, 이 점수 본인도 알거든요. 그럼요. 최고 헛스윙. 노렸는데 늦어. 지금은 내야 시프트를 좀 가져갔거든요. 가라! 변하고 차가 당겼어요! 이번 이닝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축구를 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닝 커버! 180로 커버!
기록은 박재욱 선두 타자입니다. 일단 무조건 반응해야겠다. 오늘 감이 괜찮은가 싶어서. 잡아 당겼어요. 3루 만에 왔다. 오케이. 하나 되고 싶다면 박재욱을 모시죠. 멋있다. 멀티 경기 박재욱입니다. 아, 멋지네 박재욱. 공수 겸장 박재욱입니다. 자, 이제 9번 타자 원성준으로 갑니다. 좋아, 타자 빠르니까 정확히 저기 하나. 당연히 맞게. 잡아당겼어요. 오른쪽 파울입니다. 안전입니다. 스윙 잘 나와, 형님이. 아, 딱 3점 냈으면 좋겠다. 그럼 몇 회까지요? 7회. 7회까지 해야 돼. 우리 5회 10점 맞아? 7회 10점. 5회는 아니야? 밑에 야구가 5회예요. 강민수. 바깥쪽 공 밀어냅니다. 잡아. 됐어. 좌중간이에요. 정현수. 아, 그런데 이번엔 타이밍 캐치 좋지. 오케이. 3루 가야 된다, 3루. 박재욱이 홈까지 날려요. 홈까지 들어옵니다. 오케이. 1타점 적시타 원성준. 정교한 제구가 필요합니다. 들었습니다. 빗맞습니다. 파울. 방망이에 맞추겠다라는 느낌으로 타격을 했어요. 해봐. 장춘도 이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오늘의 경기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노아웃 2, 3루 이거는 점수를 내고 싶을 거예요. 네. 컷스윙이 나옵니다. 카운트 스트라이크. 나이스 볼. 제이 볼이 빨라 빠르게 느껴지네. 주원이 다음에 던져서 그런지. 저랑 비슷해 지금. 하나만. 골드게임 위해서 실점을 최소화해야 되는 신재영. 하나만. 골드게임 위해서 실점을 최소화해야 되는 신재영. 타격했습니다. 가! 못 돌아. 높게 떴어요. 내려옵니다. 죽였어.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죽였어. 내려옵니다. 홈승부. 내려오면서 잡았어요. 안 돼. 이야! 내려쳤어요. 이야! 내려쳤습니다. 이야! 미안해, 준이는. 방망이는 안 나와도 야, 준이네. 괜찮네. 이 태클의 역대는 주자를 두렵게 합니다. 이제 좋아요. 치면은 이게 콜드 게임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주고 싶더라고. 우리 오늘 우리만 안타 침대 선발 연하타. 막아야 돼. 이제 더 편해. 그리고 저거 바깥쪽에 볼이에요. 오케이. 자, 나이스. 누나 좋아. 깔끔한 이 공격력으로.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좀 답답했잖아요. 네. 큰 장타도 이렇게 하나씩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죠. 한 점이 절실한 최강 몬스터즈입니다. 제발. 오. 이거 때렸어요! 이거 때렸어요! 센터 쪽에 빠져나갑니다! 정윤이 마침 표를 찍습니다!
바로 득점권의 두 명의 주자입니다. 이대호 선수의 이 홈런이 이런 타이밍에 나오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활감이 괜찮기 때문에 점수를 내면서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겼어요! 3루가 뚫어냅니다! 잡아당겼어요! 3루가 뚫어냅니다! 두 명의 주자 모두 홈으로,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 3점점 타이네요. 비기닝 걸 만들어낸 몬스터즈가 13대 0으로 살아납니다. 골드 게임까지 남은 아웃 카운트는 하나입니다. 박준수 오늘 경기의 마지막 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준수 해봐, 준수! 박준수! 단 하나의 아웃 카운트가 남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초구 파울입니다. 나이스 배, 나이스 배. 이공 바깥쪽에 들어옵니다. 와, 좋아. 아우, 재영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노리고 있습니다. 남은 스트라이크 카운트는 단 하나. 으쌰, 으쌰. 들어왔습니다! 3대0! 이렇게 경기 끝! 최강 몬스터즈의 2013 시즌 첫 번째 골드 게임! 이 경기는 완전한 복수에 성공합니다! 본인 징크스 깨졌다! 오늘 놓겠다 생각. 네, 우리 몬스터즈는 각성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다시 한번 힘든 위기를 바꾼 만큼 다음 경기는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찾아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쉬워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게 승패를 떠나서 우리 선수들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고 최강 야구 때문에 큰 배움을 진짜 얻어서 하는 것 같아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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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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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 목소주! 자, 이제 오늘 경기 1번 타자 김선엽 선수의 승부로 경기 출발합니다. 올해 벌써 도루 10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살아, 살아, 살아! 초구 바깥쪽 볼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듣고 오세요, 한데. 김선엽 이 선수가 발 빠른 선수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가면 이 욕망하고도 그런 적절한 이 파워와 또 이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위험할 네. 수 있습니다. 느린 타구, 느린 타구, 타구들이 이대현 선수 잡았습니다. 1루, 1루, 1루 타구입니다. 발 빠른 주자 김선엽을 처리해내는 이대현입니다. 아, 이 발이 빠르기 때문에 이 코스가 굉장히 좀 애매했어요. 하지만 이 이대현 선수가 잡는 포지션을 딱 잡고 나서 송구 아주 안정적으로 정석이네요, 정석. 네. 네. 한 발 차이가 나면서 1번 타자를 아웃시켰습니다. 저거는 볼입니다. 전화고부터 시작. 아, 그러네요. 됐는데 타고 타고 이렇게 날아간 거 맞냐? 지난번 이 경기로 박용택 선수가 1회부터 안타를 쳐주면서 우리가 타격의 분위기를 확 끌어간 거예요. 네. 아, 잘한다. 자, 화이팅! 한번 타고 3루수 몸을 안았습니다. 정으로 1루! 1루에서 정확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네!
터진다. 아, 나타나네. 오케이, 오케이. 지금도 이 슬라이더가 약간 좀 이 몰리긴 했었는데 대적상을 좀 잘하니까. 네. 아, 정근우 선수는 3루 위치에서도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줍니다. 쉽게 잡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하나. 이제 6번 타자 정기성 선수의 승부가 됩니다. 정기성 선수는 현재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고요. 유격수 따라붙어요. 잡아냅니다. 그리고 엉거리 1루. 야! 야! 우와! 호구와 태클 동시에 이대호입니다. 나이스! 갔어? 원성진의 이 어깨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네. 보는 상황이에요. 근데 잘못되는 수가 이대호가 그냥 베이스를 아. 빠르게 그냥 가면서 그래서 태클까지 정확한 수비였습니다. 아, 형이 오늘 손보다 손이 눈보다 빨라. 초구 스윙. 강차게 돌리네. 좋아, 좋아, 좋아. 갑자기 스플릿이야? 바람을 스플릿으로 봤어. 아니, 여긴데 아까 27 그건 뭐야? 그것도 스플릿도 스플릿. 같이, 같이. 와. 아, 노려. 아, 노려. 바깥쪽으로 떨어집니다. 마키들 높네. 오늘 빨리 끝나고 저것도 설 구경해야 될까 이거. 이대현 선수의 볼에 헛스윙 비율이 상당히 좀 높네요. 네, 컴백! 유리한 볼 카운트. 5엔트입니다. 스플릿을 던지면 쉽게 아웃 카운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쪽에 타왔습니다. 공 3개만이 필요했던 이대현. 코치죠. 여자 국가대표에서는 정근우 선수가 코치직을 맡고 있는데 우리 대표팀 선수들입니다. 네. 네. 월요일엔 최강야구, 주말에는 여자야구, 매일매일 최강근우. 와, 플래카드까지 만들어서 오셨어요. 5월 말에 중요한 시합이 있으니까요. 네, 거기 가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코치 이 정근우가 멋진 타구를 날려주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코스의 공을 밀어서 터트려냅니다. 아이, 볼이다. 마음이 느껴집니다. 코치로서 네. 공을 선수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으로 카운터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신 거군요. 스윙, 스트라이크입니다. 오늘 그냥 관중이 너무 많이 왔어. 관중 많이 오면 태그 형 둘 다 못 쳐. 안 돼, 안 돼. 본인의 또 이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또 그 앞에서 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당연하죠. 치고 싶은 마음 곱하기 한 7 정도는 될 거예요. 정근우 선수의 안타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요. 땅볼 타구가 됩니다. 땅볼 타구가 됩니다. 3루수 잡을 수 없어요. 아, 이거 아니야. 잡지 못합니다. 정근우 1루 복자. 기록 어떻게 될까요? 안타구나. 이건 해야지, 이건. 제발! 후하게, 후하게. 안타가 주어집니다. 정근우의 안타. 이게 어떻게 한다고. 나이스 안타, 나이스 안타. 여자 대표팀 왔잖아. 좀 주자, 좀. 아니, 왜 초등학교 안타를 좀 봐라. 타율을 좀 봐라, 좀 주자. 그 사이 3루 주자 정근우의 득점입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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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겁나 쉬워. 그럼 풀렸다. 그럼 풀렸어. 안 닦기 겁나 쉬워. 신중한 피치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에너지를 다 쓴 지금의 상황이고요. 버디즈와의 열 번째 공승부 1회는 아쉬운 건 박용택 선수가 큰 플라이볼을 미친다고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박용택 선수의 깔끔한 안타가 나와줄 필요가 있어요. 드론 치워. 흐름을 약간 넘겨줬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지 않는 깔끔한 안타. 그렇습니다. 스파이크를 통과하는 공입니다. 정말! 타자, 타자! 타자! 이렇게 되면요. 박용택 선수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돼요. 내려놓으면 돼요. 아니고 2점을 뽑은 네. 상황 팀의 실수도 없애게 만드는 안타. 올라온다 올라와. 태호야. 야 만났어. 드디어 만났구나. 둘이 만났어 이거. 롯데자이언츠에서 하나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두 선수가 만남을 갖습니다. 야, 이거 언제 상대 보겠노, 둘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호 인사를 건네는 조정훈 가이드. 와,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대결이 최강 야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대호와 조정훈의 승부입니다. 멋진 승부를 한번 펼쳐보였으면 좋겠어요. 단 한 번도 이대호와 조정훈의 승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초구! 약간 좋아요. 빠져나갑니다. 돌아! 힘들어가지? 야, 힘들어가네! 저 포커! 조정훈 선수도 마음이 좀 울컥했을까요? 야, 이래 상대할지 몰랐지. 좀 짠함이 느껴지죠. 네. 저 역시도 그런데. 베이스 오픈됐다고 승부 안 하면 안 돼요. 네. 이 승부는요, 정말 평생 본 적 없는 승부잖아요. 그럼요. 이대호와
조정으로 승부입니다. 멋진 승부를 한번 펼쳐보였으면 좋겠어요. 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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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 나이 미스! 도전 코치하고 안 맞으면 어떡해! 아, 로디 너무 많이 만진다. 로디 너무 많이 만진다. 보인다. 로디 많이 발랐다. 포크 올리려고. 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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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당겼어요. 아이고야. 잠깐 당겼어요. 3분 시간 잡았습니다. 진짜 묶어놓고. 1루에 사업템이래. 아... 특구의 승자는 조정훈 선수였습니다. 이겼어, 이겼어. 아, 근데 진짜 이 승부는 짠했어요. 지금 와. 이대호 선수 팬분들도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정말. 자이언츠, 롯데 자이언츠 팬들한테는 감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승부였습니다. 아,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어줬습니다. 조정훈과 이대호의 승부가 마무리됐습니다. 3연 포구로 붙여요. 네. 직구와 똑같이 던지니까. 직구로 오다가. 그 형들도 그걸 알면서 승부 한다. 포구는 우리한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 주자 없이 투아웃이 됐고 타수계 박용택. 최근에 타격감 올라오고 있는 박용택 선수입니다. 두 경기 연속 멀티히트. 사실 이 어제 경기도 타선에서 이 침체가 될 뻔했었는데 그럴 때 박용택이 이 결승타를 쳐줘가지고 그렇죠. 예,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요. 흐름을 약간 넘겨줬기 때문에 깔끔한 안타. 그렇습니다. 이거 타격했어요. 센터 쪽 홈런입니다. 이렇게 필요했던 그 한 점을 만들어냅니다. 야구 혼자 한다 진짜. 어제 투수 한 명이 야수 한 명 MVP 줬으면 박용택 선수는 무조건 MVP였어요. 야수 중에는요. 강채현 선수가 가장 까다로운 선수로 박용택 선수를 지목을 했습니다. 과연 결과 어떨까요? 잡아 당겼습니다. 1루수 잡을 수 없어요. 첫 타석부터 단타 뽑아내는 박용택입니다. 아, 타격감 정말 뜨거운데요.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도 이 공격적으로 스윙. 네. 또 팀이 이 흐름이 꺾였을 때는 흐름을 다시 살리는 그런 타격까지도요. 완벽하고요. 그날 이 안타로 박영택 선수가 3할 타율에 복귀했습니다. 1루 쪽에 파울. 잘 돌리네. 확실히 뭔가 물론 오늘은 다른 투수 오주환 선수긴 합니다만 대응하는 방법이 좀 달라진 느낌이고요. 한 올 시즌은 이 기록은요. 오주원 선수야말로 진짜 에이스거든요. 그럼요. 근데 힘듦이 느껴지는 1회입니다. 네. 주자는 없습니다. 잡아 당깁니다. 아, 스윙이 거침이 없어요. 아니 선수들이 어제 경기 이후에 뭐를 생각을 한 거죠? 그러게요. 스트라이크 투수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 지켜봅니다. 공을 잘 골라냈습니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구쩌 지켜봅니다. 풀카운트. 투스트라이크에서 풀카운트까지 옵니다. 당치 말고. 볼넷은 안 됩니다. 흐름이 너무 안 좋아져요.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네. 스트라이크 카운트 하나만을 이번 이닝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빠른 볼을 던지고 싶어 할 텐데 네. 어떤 구종을 던질지요? 확실한 오주원 선수의 직구 비중이 높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용마고등학교거든요. 지금이야, 지금! 왜 승부해, 주원이 형! 피할 수 없는 카운트. 투수 오주원. 헛스윙 3진에! 헛스윙 3진에! 오늘 경기의 첫 번째 3진으로 이닝을 마무리 짓는 오주원. 에이! 하지만 선취점을 가져간 마산 용마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 타자 박재욱 선수입니다. 지금 투수 강채훈 선수가 그나마 좀 쉬어 보이는 타자로 박재욱 선수를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떠났습니다. 어, 야 뭐야? 가라! 가라! 넘어가 제발. 넘어가. 잔뜩 높게. 잭스티로 이타구 당장 잭스티로 이타구 당장 빠른 공 거둬냈습니다. 자중가라 높게 잭스티로 이타구 당장을 때립니다. 정성우리 홈까지 들어옵니다. 각 지역의 동점적 시차. 쉽지 않은 타자 바로 박재욱입니다. 재욱이 공격형이야. 제가 꼭 선취점을 주면 타자들이 약간 각성해요. 안 그래. 오늘 그럴 날 아니야. 아니, 대부분 제가 선취점을 주잖아요. 타자들이 잘 쳐요. 오늘 그런 날 아니야. 낭떨어지라고 생각해. 우리가 이 7할에 대해서 이게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 한 명 한 명의 타격감이 빠르게 올라올 필요가 있어요. 이태근의 좋은 타격이 나와야 됩니다. 잡아당겨요! 왼쪽 라인! 오, 파울이다! 됐다! 왼쪽 라인! 이태근 상상 코스! 이루까지 갈 수 있는 이태근이에요. 좋아! 공 1루로 연결! 그러나 먼저 목장탑이네! 드디어 터진 이태근의 장탑이네! 시즌 첫 번째 장타 이태근입니다! 준비해봐, 성준이! 해결해봐! 선생님! 타격감 좋은 원성준. 잡아당겼습니다. 됐다. 오른쪽. 몬스터즈 4를 도전하는 타자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2대5고요. 네. 대호 형은 3할 떨어지면 이상할 것 같아. 아까 아웃 가졌어? 대호 형 홈런 치는 거 보고 싶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시동 좀 거네. 다리 들고 이제 시동 걸잖아. 하나 칠, 다리 하나 칠라고. 대호 형 하나 노릴 것 같은데, 친 거. 이제 하나 넘길 때 됐다. 3구차 타격했어요. 그리고 이타구는 유격수 킬러먹었네. 네, 역시. 또 하나의 안타이네요. 대원은. 번트를 대고 뛰어요. 번트를 대고 뜁니다. 이승 1루수 잡았어. 1루로 쏘. 1루수 테이블입니다. 아,
나오시 이대호가 확실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네요. 네. 판정이 바뀔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주자 사라집니다. 알지? 100만 프로 아웃인데 이걸. 아! 잠깐 당겨요. 라이너쪽. 오. 잠깐 당겨요. 라이너쪽. 라이너쪽.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이들 중에 이쪽에서 삼루까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빨리 와 와 와. 타자 투자 1루까지 들어갑니다. 최수현의 1루타. 결국은 안타를 만들어내는 타자 최수현입니다. 아, 1루 쪽 라인 따라 그대로 흘러가는 타구였고요. 이런 장타가 필요했습니다. 최수현 선수의 올 시즌 두 번째 안타 그리고 2루타입니다. 네, 수비를 잘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최수현으로서는 이런 안타가 좀 필요했어요. 자, 이제 안타 하나면 두 점을 만들 수 있는 몬스터즈. 이 안타가 극적으로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공격적으로. 내타 나와서 치기 쉽지 않아. 공격적으로. 가자, 현빈 가자. 가자, 가자. 영목이 가자, 영목이. 아, 영목. 네, 영목이. 하나 세리라. 치면 되나, 여기서. 황영목 선수가 최근에 이 주전 경쟁에서 약간 밀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기회는 딱 한 번이니까 더 이상 이제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딱 이거밖에 없다. 보여줘야겠다. 진짜 찢어야겠다. 이 타석으로 김성근 감독의 신임을 다시 얻을 수 있을지. 초구탄 타격합니다. 초구탄 타격합니다. 와우. 됐어.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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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견수 최수연 잡아내네요. 외야수로서 몬타주에서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와,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수연아, 그 니란 게 없다. 오케이, 안 해도 된다. 네. 어. 왜, 나 네 거야. 네가 다 잡아. 나도 있어, 10초. 수연아, 다 잡아 그냥. 어, 야야야야야. 어, 야야야야야. 이런 식으로. 영웅스윙 나오네 또. 하지마, 영웅스윙 하지마. 갑자기 시즌 1스윙이 나왔다. 원. 안 돼, 안 돼. 아, 시즌 2 처음으로 보는 영웅스윙이었다. 아, 자중간 보고 치라고, 자중간. 예, 캐치, 캐치. 그만, 그만. 자신 있게, 자신, 자신 있게. 오씨. 맞았어요. 센터 쪽입니다. 됐어, 됐어. 센터, 센터, 센터 앞에, 앞에, 앞에. 맞았어요. 센터 쪽입니다. 오, 코치 애매한데요.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박용택이 안타를 뽑아냅니다. 얼티기로 3할 4푼 8리. 와, 3할 4푼 8리가 됐어요. 야, 쭉쭉 올라간다. 쭉쭉 올라가. 4디 후에 박용택 선수가 안타로 출루에 성공합니다. 높은 공을 때렸어요. 높은 공을 때렸어요. 센터 쪽에 안타. 안 되지, 안 되지. 아, 잘했습니다.
이대호 선수도 멀티히트. 아, 두 번은 안 나가네. 박영택자 이대호가 모두 멀티히트를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찬스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몬스터즈입니다. 투아웃인데 박영택 이대호 선수에게 안타용하면서 위기가 됐어요. 비대. 아, 내가 이거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야 노련한 피칭으로 네. 이렇게 던질지, 네. 네, 빠른 볼을 던질지, 이게 하나의 주목되는 거리였어요. 뭘 했어요, 이렇게 말. 노련하겠는지 비겁하겠는지는 결과가 말해주겠죠. 에이씨. 방망이 나갔습니다, 스윙 인정.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볼 좋아 좋아 잘 벌려 지금 확실히 벌리고 해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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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볼 좋다. 오늘의 이 신재혁의 포인트는요, 여기서 고등학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포심으로 이겨나가는 성장하는 모습. 성장 드라마를 보듯 포심으로 이기는 신재혁이 보고 싶습니다. 해냅니다. 구딩이야 구딩 구딩. 직구 안 돼 직구 안 돼. 직구는 만만해. 직구는 솔직히 볼이 만만해. 재영아 욕심 부리지 마. 어 방석구 아니야 재영이. 직구 만만하다니까. 야 이러면 직구 던지고 싶은데. 틀어 틀어. 이제는 성장 드라마. 네. 호심을 보여준 신재영 기대하겠습니다. 전 또 변화가 될 것 같아요. 호심. 아 그래? 오지원 선수의 책임 주자가 2루에 남아있습니다. 본인이 결국 이겨내야 돼요. 네. 오지원이 이겨냈죠. 신재영도 이겨내야 됩니다. 가자, 맞보리! 아, 너 조용히 있어. 여전히 원볼 투스와이. 으야! 오! 보세요! 으야! 오! 보세요! 맞보리! 3진아요! 오! 박보잉 3진아요! 가능성으로 3진을 잡아내는 투수 신재영입니다. 최강 성장 드라마! 우와! 풍공을 타격했어요! 아, 잘 쳤다. 야, 저걸! 풍공을 타격했어요! 오중견! 오중견에 드디어 안타가 됩니다! 투투투투투투투! 이렇게 달려요! 정으로 이렇게 하니! 공이 이루로 완전 응하는 정글입니다! 오케이. 야, 지금 5대1인데 기다려서 뭐 합니까? 쳐야지. 야진공 타격합니다. 어, 포스가 좋아요. 네. 네, 빨가라. 어. 포스가 좋아요. 내가 저 포스에 안갑니다. 아, 이루자 3번 통과했고 정부르게 홈까지. 홈까지 들어옵니다. 아니 잘 뛴다. 잘 뛴다. 잘 뛰어. 아니 잘 뛴다. 볼 때 모셨는데. 저희가 코트에 맞잖아. 또 시작이야. 3루까지 들어갑니다. 박용택 선수도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와! 그러면 이에 디젤서나 이대호 선수의 타석이거든요. 재훈이! 안 되고 괜찮아! 어서 죽어 죽어! 하나씩 하나씩! 하나 왜 넘길 거야? 넘기실 거야지? 됐어. 와. 벼락으로 밀어냅니다. 오른쪽이에요. 우익수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3루 주자 치고 한 번만 잡고 홈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2루 주자 치고
선수는 3루까지 이동. 여기서 대타 서동욱 선수를 냈어요. 미안해, 자꾸 원스텝, 원스텝. 좌타자가 타석에 나왔습니다. 올 시즌에 이 타석에 많이 못 나오는 이 서동욱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플라이볼이나 이 안타를 치면서 이 타점, 이것도 본인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송승준은 어떤 공을 던질까요? 9회말 투아웃입니다. 결국 최강물 터지게 드디어 3연승을 달성합니다. 아까 못 막아줘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어제 오늘 이 선발 투수의 이 집중을 보여주면서 또 완벽한 이 경기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타자들도 적재적소에 나와가지고 본인 역할을 너무 잘해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승을 달리고 우리는 더 큰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야, 얘 어디 갔노? 현수 어디 갔어? 어딨나, 현수? 쫄아가지고 안 나오나? 급동대야, 급동? 어디 갔노? 씨, 긴장해서 도망간 것 같은데. 야, 뭐 불편해 넘나? 내려가 봐라. 어디 간 거야? 뭐 안 좋나, 어디가? 현수 아프나? 현수 아퍼? 현수 왜 안 오는데? 청양 고스터즈 선발 투수 정현수. 그래도 오늘 좀 선발 투수가 등장할 시간입니다. 팀의 트럼펫 마르코 정현 선수의 등장곡입니다.
배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최경희하고 제작진의 마음이 정연수에게 오늘 경기 호투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얼굴 벌겋게 떴다. 그러면서 정연수 선수의 연습 하나하나에 관중분들 정말 큰 박수가 나오고 있어요. 스트라이크입니다. 140m 빠른 공입니다. 3대 잡아줘, 3대. 저거 좋았어. 킬러야, 킬러. 아, 많이 갔다. 투구 리듬이 상당히 좋습니다. 엄청나게 양성으로 터치선이 됐어요. 어느새 투수입니다. 유리한 볼 펀트를 만들고 있는 정현수 선수입니다. 정현수 선수는 처음에 딱 물어보니까 성대를 상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던지겠냐? 모든 구종을 다 던져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보였어요. 네. 남은 스트라이크 하나. 여기다 이제 커브 하나 딱 보여주죠. 어떤 공을 던질까요? 앞쪽에 들어왔습니다. 루킹 삼진에. 커브가 장난 아니다. 앞쪽에 들어왔습니다. 루킹 삼진에. 3구 삼진. 공 3개를 모두 완벽한 피칭으로 루킹 삼진으로. 아, 정말 멋있었네요. 공 3개만이 필요했던 정현수의 첫 번째 삼진입니다. 이제 2번 타자 김규빈 선수입니다. 1, 2, 3학년 동안 통산 3할, 올해는 심지어 4할 1푼 4리의 타율, 홈런도 기록하고 있고요. 좀 긴장감이 느껴지죠? 지금 네. 깔끔한 피칭을 했어도. 네, 돌지 않았습니다. 폼이 좀 바뀐 것 같다, 근데 연수. 폼이 좀 바뀐 것 같아. 낮은 공을 지켜봤습니다. 볼트. 연수, 편하게, 편하게. 타자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 김규빈 선수. 밀어내면서 왼쪽 파울입니다. 지금 140에 빠른 건 날카롭게 돌려봤었던 이번 타자 신규빈이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수현원의 볼캠. 정교한 제구가 필요해요. 아까 좀 높은 코스인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볼 1 스트라이크. 약간 살짝씩 볼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반응을 하네요. 눈이 좋은 그런 야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돼요. 다시 비슷한 코스. 그러나 이번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140을 오늘 경기에서 가장 빠른 구속입니다. 네, 호심에 공 끝에 힘이 상당히 좋네요. 이제 승부 풀카운트까지 갑니다. 타자는 안타를 간절하게 치고 싶고 투수는 아웃카운트를 간절히 막고 싶은 그 상황입니다. 풀카운트에서 결과는요? 어린 선수라 그러면 이 투수리 상황에서는 그냥 포심을 던질 거다 생각을 하지만 이 선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이 3구종 슬라이더를 던지면서 이 삼진을 잡은 거거든요. 네.
약간 확실히 배짱이 지금 느껴지는 기종 선택이에요. 와. 아, 그러면서 지금 삼진 두 개로 투아웃. 이제 3번 타자 김동현 선수입니다. 지난해 모든 경기에 선발 출전했었던 주전 포수고요. 초구 방망이에게 헛돕니다. 야, 킬러 맞네. 킬러다, 킬러야. 성공한데 킬러 맞아. 아, 현재까지 페이스 상당히 좋은데요. 바깥쪽 빠른 공입니다. 145 킬로미터. 145. 찍었다. 본인도 놀랐어요. 모두가 놀랐어요. 45. 풀카운트예요. 이제는 타자와 투수 모두 피할 수 없습니다. 2공 하나가 결과가 됩니다. 오늘 경기 가장 중요한 공항 하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현수의 공. 헛뜹니다. 들어왔습니다. 세계 모두를 삼진으로 잡아낸 선발 투수 정현수입니다. 초구. 오, 좀 안 닿나? 오우, 낫다. 야, 정말 패차 뭐가 윤준호가 올릴 뿐인데. 러벌, 러벌. 아, 노볼이 아니라 저 공이 꽂히니까. 초구부터 정말 위력적인 공을 던졌습니다. 2공. 밀어냅니다. 뒷공 때린 파울 142km에 빠른 공. 배트가 밀리는 게 던지는 각이 좋아요, 각이. 아, 손끝에서 딱 눌러주는 그 힘이 있습니다. 네, 예시네요. 우리 그거 할 때 테스트 봤어. 아, 진짜? 얘 뽑으려다가 현수 뽑았어. 근데 캐치볼 하는데 받아보는데 공이 엄청 묵직하더라고. 아, 이거 오늘 좀 쉽지 않겠는데. 이러고 나서 슬라이더입니다, 이제. 이 선수 주무기가 바로 슬라이더인데요. 정우루가 안타 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타자 김현수 최수현입니다. 좋아, 좋아, 좋아. 첫 타석에서 집중력을 가져가주면서 박용택과 이대호가 4할에 근접한 사유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근호를 꼭 2루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를 가졌나 본인의 이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는 최소연 선수예요. 이건 푸는 거니까요. 초구 공격되었습니다.
천천히 낮게 낮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다. 낮게 갑니다. 오, 공이 많이 빠졌어요. 쓰리볼입니다. 사실 성균관 대학교 이현수 감독도 이런 환경에서 야구를 해본 적이 없다. 이게 가장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쓰리볼의 카운트, 위기의 선발 투수 이영원. 이제는 공격적으로 네. 스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타구는 당겨야 되고요. 아까 조금 곤란합니다. 곤란 출루. 2번 타자로서 역전, 충실하게 해나는 최수현입니다. 무사주자 1루 1루. 이제는 3번 타자 박용택이에요. 바로 이로 함께 갑니다! 7푼 5리에 출루율은 5할 2푼 8리입니다. 죽지 않는 타자가 최고의 타자자 우리네 지론대로 지금 경기 펼치고 있어요. 아직까진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까지요? 아 그렇죠 아직까지 현재까지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런 상황에 주자를 보내는 방법에 타격을 할지 아니면 장타를 치고자 하는 스윙인지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아... 초구 높은 공 지켜봅니다. 아, 흔들리는데요. 투수 이용원. 일단 낮게 가면 돼요? 낮게 가야 돼, 낮게. 영원아, 천천히 해, 천천히. 네 밸런스대로 해.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박용택 선수는 이런 상황에서 스윙 상황인데요. 다시 또 빠져요. 다시 또 빠져요. 140에 빠른 거. 신기하지? 신기해. 공이 왜 안 들어갈까? 낮게 왔어요. 어? 트라이콜 나오지 않습니다. 카운트 스리버. 난 이래오다 이씨. 이제 4구째. 이번에는 스트라이크. 스리버 원 스트라이크. 네,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박용택 선수는 차분하게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조건 가운데를 던져야 되는 이용원 선수. 네. 엄청에 오 스트라이크볼이 나옵니다. 디테일에서 정말 완벽한 피치가 들어갔고요. 네. 풀카운트예요. 무사주자 1-1로. 스리볼 상황에서 이 공 두 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타격이 이뤄져야 되는 박용택 선수고요. 투스타자 기다릴 수 없는 카운트입니다. 풀카운트에서 낮은 경 허트하랍니다. 여유도 조금 생겼어요. 그래도 부담 있습니다. 가운데를 무조건 던져야 되는 이용원이에요. 네. 우리는 1회부터 몰아붙여야 됩니다. 오른쪽에 깊숙한 공입니다. 다시 더 몰라. 초구부터 카운트 싸움이 되면 이제부터는 굉장히 유리한 이 정현수입니다. 네. 헛스윙. 야, 체인지업 좋다. 야, 체인지업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야, 닥터 K다, 닥터 K야. 닥터 K. 오늘 성균관대학교 타자들의 헛스윙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공이 토심 날카롭죠? 슬라이더 날카롭죠? 커브 날카롭죠? 체인지업 날카롭죠? 네. 결국 정현수 선수는 본인과의 싸움이에요. 이번에는 마지막 공이 될 수 있습니다. 투수 정현수. 남은 스트라이크 하나,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어떤 공을 던질까요? 들어왔죠? 들어왔죠? 좋은 것 같아요.
뒤에 못 던지겠다. 뒤에 던지는 사람 부담 간다. 비켜도 내가 부담 간다. 자, 선수 뒤에는 너밖에 안 되겠다. 안 돼, 안 돼. 나도 싫어. 야, 진짜 그냥 선수 뒤에 나가면 그냥 맞돌이 되잖아. 아니, 너 말고. 아니, 뭐야? 아니, 이거 대학에서 삼진을 가장 많이 잡는 이 정현수가 맞긴 맞는데. 와. 딱 보니까 진짜 왜 그런지가 느껴진다. 이 학생들이 지금 쫓아가면서 지금 칠 수밖에 없어. 아, 이게 대학리그에서는 격이 다르네요. 근데 지금 이 마운드에서 완전 압도하기 때문에. 네. 와. 초구부터 카운트 싸움이 되면 이제부터는 굉장히 유리한 이 정현수입니다. 네. 헛스윙. 야, 체인지업 좋다. 야, 체인지업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박석케이다, 박석케이야. 박석케이. 오늘 성균관대학교 타자들의 헛스윙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공이 포심 날카롭죠? 슬라이더 날카롭죠? 커브 날카롭죠? 체인지업 날카롭죠? 네. 결국 정현수 선수는 본인과의 싸움이에요. 이번에는 마지막 공이 될 수 있습니다. 투수 정현수. 남은 스파이크 하나,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어떤 공을 던질까요? 같습니다. 야, 판카라 줬다 이거. 판카라 줬잖아. 판카라 줬잖아. 야, 또 만났네. 현수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됐다. 몽성주. 너 여기서 진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냐.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지금 못 돌아온다 이제. 상대 왜 왔어? 상대 왜 왔어? 실직자 되는 거야. 이기도 이사마을로 원성준과의 승부.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그 하나를 두고 원성준과 정현수가 만났습니다. 근데 원성준 지금 상대방에서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선수였네요. 그러게요. 사실 경기 전에 만났을 때도 본인의 모습을 확실하게 팬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뻥인지 된장인지 모르네 지금. 지가 가야 할 방향을 모르네. 아따 씨, 이거 미쳐가지고. 아! 저거. 대차게 돌리네. 아, 여기 있을 때 저렇게 돌리지 좀. 여기가 주야, 여기가! 여기가 주야! 잘 생각해봐! 이제는 슬라이더를 던지는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그 슬라이더를 높으면 안 돼요. 아, 여기서 어떤 공을 선택할지. 다리가 쪼개! 다리가 쪼개! 다른 공을 꽂아놓습니다! 잘하잖아, 잘하잖아.
하잖아 스미네 스파이크. 아 진짜 좋지. 머리가 좋아요. 변화원으로 하는데 안돼 안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저 주자 말로의 배기 세 명의 주자가 정현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정현수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사인이 나왔습니다. 몬스터즈 최초의 아마 선수의 이 자부심을 갖고 여기서 단 한 구 강력한 구기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선수야 인생에서 가장 멋진 공 좀 보여줘라. 공 하나에 마음을 담습니다. 흐름도 안 좋습니다. 여기서 해야 되는 걸 이대훈 선수가 강력한 포심, 네. 145 이상의 포심을 가지고 삼진을 잡는 거 이거 하나 남았어요. 140이 찍혔어요. 아집이야? 140km의 구속이에요. 지금 이대한 선수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4대1로 지금 역전당했잖아요. 이제는 완벽하게 압도해주는 거. 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박재영 선수의 타석으로 좀 다시 재개됩니다. 나브나우 펑터는 몬스터즈의 가장 큰 위기.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공은 스트라이크. 이번에 들어온다. 쉽게 안 한다. 가자 가자 이번에 가자. 떨어지는 거. 아 스윙. 아, 나보나우 컷 하나를 두고 싸웁니다. 지금 이 망가진 분위기를 누군가는 잡아줘야 됩니다. 네. 바깥쪽에 밑으로 대고 있습니다. 호수 박질. 스파이크 백 카운트. 스파이크 백 카운트. 백댄점. 140을 빠른 공에 선점. 정현수가 남겨둔 그 위기. 이들의 대신에서 끝나는 선배. 자, 뽑아야 돼, 이제 뽑아야 돼. 아이, 라이스 패스. 가자, 가자, 가자. 점수 내자. 스코어 4대1. 몬스터즈가 무려 석점을 뒤지고 있습니다.
좋죠. 오늘 몬스터즈 유일한 안타 기록하고 있는 정근우. 타격합니다. 오케이. 타격합니다. 타격합니다. 선수 잡았어요. 지금부터 그 일루까지. 그 사이에 정부로 이륙까지 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타석에 2번 타자 최수현입니다. 최수현만 어떻게 이 좋은 안타로 연결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공격에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한 점씩 가운데, 한 점씩, 한 점씩, 한 점씩. 여기서 가, 여기서, 여기서. 아, 이 독립리그에서 이 타격감을 지금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데요.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직감이 처음이에요. 진짜 자신감 100%로 들어가는 거예요. 6,000명의 관중들의 눈이 모두 이 한 명의 타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초구 바깥쪽의 볼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고다이, 고다이. 물 올랐어, 물 올랐어! 네, 오케이, 정글, 정글! 타격합니다. 높게 떴어요. 마운드 지역입니다. 아, 힘들어간다, 힘들어간다! 박용택 선수가 만들어줬다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죠.
홈런타자 역할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점을 쫓아가면서 안 좋았었던 이 분위기를 빠르게 분위기 전환 시키는 이 더그아웃이고요. 바깥쪽에 스트라이크. 방금 뭐야? 직구야? 사실 이대훈 선수의 변화구는 물론 같은 구종을 던지는 투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대훈 선수처럼 던지는 선수는 없어요. 없죠, 없죠. 네. 파울이 됩니다. 포크야? 뭐야? 백삼 다 나왔는데? 완봉투다, 완봉투수. 이대훈. 여전히 유리한 카운트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웃 카운트 잡아낼 수 있을지. 삼진! 헛스윙! 삼진 아웃! 헛스윙! 삼진 아웃! 이렇게 느껴! 네 타자 연속 홈트! 그리고 몬스터즈가 처음으로 세 타자만으로 이닝을 정리합니다. 갑자기 네가 주자 있는데 좀 천천히 주자씩 연습을 막 타자 잡으려 하니까 이게 급해지잖아. 그럴 때일수록 더 천천히 해야 돼. 앞으로도 야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얼마만큼 원하는 곳에 정확히 던질 수 있는가야. 물론 120%, 150%도 중요하지만 좋았어. 근데 형이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또 무너지기, 이 밸런스가 또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그걸 빨리 네가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또 좋았는데 진짜. 야, 진짜 저도 근데 괜찮았는데 대듬을 맞추고 나서 갑자기 그냥 좀 급해지니까 막 상체가 막 엄청 흔하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아쉬움이 남아. 다 생각나. 그때 그렇게 할 거, 이렇게 할 거, 그지? 근데 지나갔는데 어떡하냐. 이기면 싹 없어져. 지면 이따 진실을 하는 거. 지금 145, 144, 143. 이대호 선수가 딱 좋아한다라고 말했던 구속들이에요. 아, 여기 직관에 와가지고 이대호 선수의 홈런이 딱 나오면 이 야구장 완전 뒤집어질 텐데요. 더 세게 던져, 더 세게! 더 세게 던져! 이대호 선수가 우는 게 아직 출루가 없습니다. 타격합니다. 타격합니다. 역시 앞으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겨울이 휘약한 이대호 선수. 공기를 바꿨습니다. 네. 야, 진짜 열심히. 맞아도 되니까 자신있게 던져.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물고 늘어지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 몬스터즈입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몬스터즈가 뭐 언제 한 명에 의해서 존재했습니까? 아, 그럼요.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네. 경기를 이겨나갔고요. 땅볼이 됩니다. 1루적 파울. 지금 왜냐면 이 성대 이 선수들은 물이 올랐어요. 4대2에 지금 이제 7, 8, 9 이닝이 되기 때문에 네. 그냥 거침이 없어요. 오늘 또 이 김동현, 고용우, 또 원성준 이 선수들이 다 무섭기 때문에요. 네. 여기서 출루를 시키면 안 돼요. 우와. 타격합니다.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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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타격합니다. 센터 쪽에 김현수 잡았습니다. 센터 쪽에 김현수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중간선 찬스요. 절대적으로 2번 타자를 내면 안 되는 상황에 잘 맞은 타고 안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최수현의 완벽한 드라이빙. 자칫 안타가 돼서 위기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을요. 최수현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렇죠.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네, 신중한 피치가 필요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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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만, 그만, 그만. 네. 저는 다음 원성주는요 더 위험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나 자꾸 걸리네. 이렇게 칠 것 같네 자꾸. 그리고 성준이. 여기서 이대현은 고용호하고 꼭 승부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바깥쪽에 높아요. 이대현 선수 투구수도 53개거든요. 사실 선발로 준비를 해서 53개와 불펜으로 올라와서의 53개는 분명히 느낌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공 하나하나에 120%의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요. 네. 글쎄요. 물론 에이스 이대현이긴 합니다. 하지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연 에이스는 위기를 지켜낼까요? 오케이! 오케이! 높게 떴습니다! 이 타구는 승격 스티로! 승격 스티로! 승격 스티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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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격 스티로! 승격 수!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이렇게니까! 못합니다. 이렇게니까 또다시 실점하지 않았던 에이스 이대현이었습니다. 아직 좀 덜 익었었는데 아주 정확하게 밥상이 잘 차려졌죠. 상대 실책으로 득점권 두 명의 주자. 경찰 위험도 없습니다. 박영태 조금 타격! 조금 타격!
맞습니다. 이 선수가 박영택입니다.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대훈 선수의 투혼이 여기까지 끌고 왔고 결국 박용택의 적시타까지. 캡틴이 또 한 번 팀에게 점수를 선사합니다. 경기를 펼치면서 이대호 선수의 플레이가 화려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가장 멋지게 빛나는 순간을 만들 수 있는 선수 이대호 선수 맞고요. 네. 제발 기생플라이라고 하는 거. 없나 없나 없나. 없나? 그래 나타나면 됐잖아 이제 없나. 아 가야 된다고. 한 점을 넘어서 우리는 완벽한 점수를 뽑아나가길 바랍니다. 멋있다 멋있다. 이 최재환 선수의 이 슬라이더가 굉장히 날카롭게 잘 들어갔어요. 아 지금 롯데 유니폼에 몬스터즈를 적어서 오셨어요.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역전 홈런을 치고 싶다. 꼭 내가 쳐야 된다. 이 많은 팬들 앞에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마음이 느껴지네요. 네. 아쉬워하죠. 한가운데 이 포심이었으니까요. 치야 된다. 무조건 치야 된다. 이대호 선수는 슈퍼스타입니다. 무조건 쳐줘야 됩니다. 팬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선동점! 4대 선동점! 잘할 수 있지. 1루 좀 대봐. 지금 막 갔다. 3루를 많이 당겨놨기 때문에 3루 번트는 안 돼요. 1루 번트가 이어져야 돼요. 완벽한 번트 수행이 필요합니다. 방망이 뺍니다. 방망이 뺍니다. 네. 저거는 볼. 대줄게, 대줄게. 네. 야, 서드가 때립니다. 서드 들어오는데 톱 뛰어. 그래 되면 어떡해. 기술이 씨 얼마나 필요해. 정면으로 막았지. 딱 20분이야. 와, 끝내, 끝내. 끝내라. 끝내야. 끝내야 돼, 이거. 성균관대학교의 수비 포메이션을 보면 3루수는 굉장히 전진해 있습니다만 1루수는 그보다 전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주자가 1루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루 쪽으로 무조건 번트가 돼줘야 됩니다. 3루 쪽을 생각을 하고 2루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김문의 번트가 완벽해야 됩니다.
4번 타자 이승현 선수입니다. 또 번트예요? 뭐 4번 타자 번트야? 또 마스터 할라. 작전을 엄청 많이 하네. 야, 4번 타자 하면 좀 쳐라. 진짜 탁 끊었어요. 민아! 당동전은 합니다. 아, 1회에서 태그! 진짜 탁 끊었어요. 1회에서 태그! 아웃됩니다. 성취이네. 흐름을 끊는 박재욱의 도루저지. 드디어 투자가 사라집니다. 여기 가, 여기! 나이스, 나이스. 올 시즌에 이 박재욱 선수가 이 포수로 있으면서 몬스터즈의 흐름을 바꾸는 모습들을 가지고 보여줬습니다. 정말 좋네요. 원성준 선수도 주자 두려워하지 않고 태그했고요. 지금 네. 너무 중요했습니다, 이래가. 근데 이래 되면 문제는 멈춘다. 그리고 지금 이승현 선수가 거의 4할 가까운 타율 기록하고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이 도루저지는 상당히 의미가 크겠어요. 맞아요. 박지욱 선수에게 잘 막아줬고 이제는 2점을 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타자들을 차분히 차분히 아웃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몸풀 때부터 좀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딱 2점 주고 갑자기 거기서 약간 현실 자각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뭐 아프다고 지금 칭칭거리고 지금 뭐 아파서 아, 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나는 이거 지금 이닝을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뭐 아픈 것도 있고. 2구 스트라이크 선언됩니다. 카운트 스트라이크. 대은 이제 몸풀이 있다. 점점 좋아지고 있는 이 대은.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3진으로 이 분위기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3진으로. 네. 우리 만든다. 임배 질러 질러 오냐? 바로 멈춰. 와, 내내 그만. 헛스윙 삼진에 아웃. 헛스윙 삼진에 아웃. 예. 굿 굿. 굿 굿. 이제 주자 없이 투아웃입니다. 이대훈 선수는 위기 상황을 넘겼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맞춰 잡는 피칭이 필요해요. 6번 타자 전미르 선수입니다. 투수 전미르 선수가 6번 타순에서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선수 정말 장거리형 타자예요. 아, 진짜 전미르가 정말 덩치 좋네. 형, 맞아, 너 잘라도. 진짜? 이거 있다가. 완전 그냥 다 풀스윙 있지. 미스터 풀스윙 같이. 스윙 스피드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약간 높은 쪽은 위험합니다. 이 홈런을 칠 수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책으로 우리는 지금 주자를 2루에 냈기 때문에 여기서 한 점을 더 실점한다? 이건 굉장히 뼈 아플 수 있습니다. 절대 막아야 되는 이 상황이에요. 타석에 전미를 떨어지는 공 방망이 돕니다. 더 세게 돌려야 더 세게. 스윙이 정말 대차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대훈 선수는 낮은 스플릿을 던지면서 이 스윙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네.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좋아, 대현이, 그만! 야, 가야 돼, 가야 돼! 좋아, 좋아, 좋아! 우중간으로 봐, 우중간으로! 이 외야들은 지금 전미르 선수의 이 파워 때문에 외야를 뒤로 물려놓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웬만한 이 단타가 나오면 실점입니다. 무조건 낮은 피치를 해야 되는 이대은이. 자, 이건 무조건 떨어집니다. 아니, 포크를 던져야 돼요. 이제 남은 스트라이크 카운트 하나.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 헛스윙 3진에요! 이렇게 인기됩니다. 그러나 경북고등학교가 1회부터 2점을 만들어냅니다. 몬스터즈의 공격은 2점의 부담을 어깨에 올린 채 1회 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공격, 공격, 공격! 이겨내야지, 이겨내야지!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도 가자, 우리도 가자!
직구. 빠른 공이네요. 145km의 빠른 공입니다. 원앤트 볼카운트. 이게 이래지만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몬스터즈입니다. 여기서 해봐. 여기서 입장하고 여기서. 보여줘. 한마디 터질 때 됐어, 우리도. 오늘 경기 초반 가장 중요한 공 하나. 오, 발격했어요. 잘 친다. 밀어 올렸다. 올렸대. 그러면서 2번 타자 최수현으로 연결됩니다. 올려 분위기 올려. 터뜨려. 가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고등학생들이 먼저 했었던 거. 선두 타자가 나가고 나서 2번 타자가 안타를 쳐주면서 점수거든요. 그러면 그 비싸움에서 우리가 또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투자 안 빠르니까 별로 급하게 하지 말게. 밀어. 천천히 한 개씩 가운데 급하게 하지 마. 발격차! 밀어내니 타고! 2점 따라가야 되는데. 무조건 따라가야 돼. 성주 감 좋잖아. 여기 성준 해봐. 원성준 선수의 타석입니다. 번트를 냈어요. 번트를 냈어요. 번트 땅스입니다. 번트 땅스입니다. 자. 주자 승로와 이래서 모두 터치아웃. 포구 실책 이후에 아웃카운트 두 개 너무나 아쉬운데요. 그러면서 이제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타격합니다. 3루 잡고 1루로 던져서 이닝을 마무리 짓습니다. 무사주자 2루 1루의 찬스. 그러나 몬스터즈는 단 한 점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와, 마이. 따라붙자. 수비. 자, 오케이. 다시 하자. 근데 얘가 그걸 놓치냐. 아, 쳤어야 되는데. 성준아, 아무 생각하지 말고 게임 네. 끝나고 얘기해. 네. 지금 생각하면 말린다. 네. 오케이? 네. 생각하지 마. 네. 박현우 선수는 그래도 하위 타순에서 13타수 5안타 3할 8푼 5리의 타율이고요. 상위 타순으로 연결시키겠다라는 이준호 감독의 보관이에요. 아, 맞네요. 그래서 이 3진을 두 개 잡았어도 여기서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초로부터 방망이 확 돕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대현 선수의 공은 이런 모습이 정상이거든요. 정확하죠. 지금 같은 장면이 만들어졌는데 1회부터 이거를 컨택을 해서 우리가 굉장히 놀랐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좋아. 남은 스트라이크 하나. 아, 삼진 세 개를 잡으면서 그 삼진 세 개의 기운을 더그아웃으로 가져와서 네. 공격에서 3점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개! 3마리 더 3개! 케이! 우와, 아싸, 이거 이거라니까. 돌아왔어! 케이, 아이가. 3진사에게도, 단 한 명의 주자에게도 1루 베이스를 허락하지 않는 이대훈이었습니다. 돌아왔어. 야, 쳐서 해야 돼, 쳐서. 자, 분위기 바꿔보자. 선두 타자, 5번 타자 정성훈 선수입니다. 아, 이 첫 타자부터 우리는 이 흐름을 좀 가져와야 됩니다. 네. 정성훈 선수는 시즌 첫 두 경기에서 활약한 이후에 타율 최하위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특이한 게 언더셔츠 보시면 형광 녹색이에요. 그리고 아래가 핫핑크색이고요. 헬멧에 뭘 엄청 많이 붙여서 나왔습니다. 본인이 다 한 거래요, 이거 네. 다? 하고 싶은 걸 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 그래요. 보여줘! 초구 볼입니다. 높게 갑니다. 3볼. 아예 타석에서 빠지네요. 스트레이트 볼라. 눈으로 측면 성공하는 정성훈입니다. 몸에 미신을 치장하고 오늘 이 첫 볼에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포트미즘의 시작은 화려한 장신구죠. 네, 맞습니다. 네. 주술사들이 항상 그래서 조개 껍질 그다음에 동물의 뼈부터 다 달고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포트미즘의 시작. 네. 자, 이제 6번 타자 서동욱 선수입니다. 경기 전에 서동욱 선수가 이광길 코치에게 저 경기 좀 뛰게 해달라고 감독님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정말 이야기했거든요. 오랜만에 선발 출장하는 만큼 이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스틱? 경기는 4회 초 경북고등학교의 공격으로 가겠습니다. 역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안정적으로 투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야수들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박용택 선수 쪽으로 이 볼이 갔을 때 대처하는 이 박용택. 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김세훈 선수입니다. 얘들아, 초구부터 가봐, 초구부터! 잡아, 당겼습니다. 3루수 튀어오르는 바운드. 3루수 튀어오르는 바운드. 정성훈 1루로. 1루에서 아웃 됩니다. 다음 잡아. 다시 푸르고요. 한 번에. 아, 이거는 공격으로 그대로 가는데요. 타격했어요! 정말 큰 승을 빅볼이가 가져가야 돼요. 몬스터즈의 4번 타자 이대호입니다. 손쪽에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3볼. 예! 와. 대호가 쳤으면 좋겠어요. 아, 이대호 선수가 쳐야죠. 이대호니까 쳐야죠. 네. 3볼입니다만 볼이 난다. 자, 준다. 팀원을 지키기 위한 오늘 경기입니다.
나와! 그리고 옥까지 들어옵니다! 이대호는 이름까지! 이대호의 첫 번째 장타게 지금 이 순간 나옵니다! 초구 바깥쪽에 볼입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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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내야 돼! 1점 내야 돼 이거! 이구변하고 차만입니다. 이구변하고 차만입니다. 자, 돌지 않았습니다. 볼초. 와, 정말 강력한 커브를 저렇게 쉽게 차만해다니. 스윙을 무조건 돌릴 겁니다, 박지우 군. 우리 선수들 모두 지금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점만 됩니다. 1점이라도 하자, 1점. 아. 10점의 격차에서 7회가 종료되면 홀드게임 승리를 따낼 수 있습니다. 이승현 선수로 출발하겠습니다. 이승현 선수가 이 지난번 이 경기에서도 이 안타가 없었고 오늘 이 플레이에서 아주 집중력 잘 가져갔는데 예, 타격이 어떨죠? 네 거야, 네 거야, 재영이 네 거야. 예, 비사이팅. 오, 지금 싱커 사인이 났어요. 이 구종은 신재영 선수가 비밀리에 연습 중이던 구종인데요. 예, 나이스 볼. 오라이. 오라이, 그 볼을 던져야 이거는 배워. 네. 틀어지고 안 하셔야 되는데. 네. 말 컸다. 아! 맞죠? 시합 때 그렇게 던지라고. 응현이 형, 출렁! 거두는 타구! 와. 오! 오! 거두는 타구 왼쪽으로 높게 날아가요! 거두는 타구 왼쪽으로 높게 날아가요! 그리고 멀리 가고! 뒷타구 담장을 때리고 내려옵니다! 뭐? 어? 에이! 야, 야, 왜 안 뛰어? 전방지게. 그런데 이 타구에 타자 1루에서 멈춥니다. 아, 지금 넘어간 줄 알고 세리머니 하면서 타구 확인하면서 천천히 뛰었거든요. 치자마자 홈런을 확신하고 와, 빠던을 했는데 1루까지밖에 못 갔어. 자칭은 자칭 열심히 안 뛰냐? 야, 프로 선수야? 야, 열심히 뛰어야지, 음악생인데. 전국 때 결승 때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났다. 하면 열받다. 뭐. 무사 주자 1루입니다. 몇 년 만에 이 선발로 던지는 이 신재영을 봤는데 투심을 던지다가 홈런을 맞는 신재영을 다시 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장면이 나올 뻔했어요. 재영이, 집중해, 재영이! 정신없다, 정신없어! 사실 5번 타자 안정환 선수입니다.
거리지 마, 준재요. 준비 빠르게, 준비 빠르게. 주자 뛰었어요. 주자 뛰었어요. 1루로 썸비는. 주자 뛰었어요. 1루로 썸비는.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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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예요. 태우 되는? 태우 됐어. 전 태우 되는 것 같아. 하이브 안정해. 야, 쓸 거 많아. 갔어, 해. 진짜 되고 있어. 했어, 했어. 그러면서 판도 교체하는 걸로 보여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승현 선수가 본인이 2루까지 목표한 걸 만회하려고 뛰었는데 네. 이 결과는 이 경고 같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2루수 고용우 선수가 넘어지면서도 호구 그리고 태극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보시죠. 야, 이거 바운드 마치기가 힘들었을 뿐더러 네. 고용우 선수가 이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갖고 아, 이건 아웃이에요. 이건 아웃이네요. 아, 이렇게 되면 한정 바뀔 수 있습니다. 한정이 반복됩니다. 박지욱의 어깨 그리고 고용우의 태극까지 이렇게 주자가 사라집니다. 영아! 영아! 잘 잡았어, 잘 잡았어. 경북고로서는 정말 너무 네. 아쉬운 지금 이 찬스를 날려버리고 맙니다. 게임 잘한다. 수건도. 홈런하고 상관인데. 끼고, 지금 전력을 끼고. 이제 주자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경북고는 분위기가 확 꺾였어요. 한번 창맞이 야수 정면. 지금 마운드에서 이 신재영 선수가 싱글벙글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홈런 스타가 단타가 됐죠. 네. 포수가 하나 잡아주고 고용우가 잡아주고 잘 맞은 타구는 또 유격수 정면 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정타가 났을 때 나오는 저 타격음이 신재영 선수에게 트라우마처럼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최강야구를 통해서 이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 이 신재영입니다. 타석은 전미래 선수입니다. 미래야 쳐봐 쳐봐 미래! 들어온다 차야 돼 차야 돼! 저거 드러나고 스트라이크 컨트롤 잡습니다. 오케이! 하나 더 줘 하나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신재영 선수가 정말 좋은 축구 보여주고 있고. 너가 던져 그것만. 그거 봐야 된다 그거. 투스타 이후에 이 바깥쪽으로 던지는 이 슬라이더에 대해서 이 타자들이 좀 컨택이 안 됐는데 네. 타이밍은 어떻게 맞출지요?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한코인. 한코인.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거야 그거. 넌 개격파야 임마. 야수 투런 홈으로 신재영 선수가 실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스코어 4대 0, 3회로 가겠습니다. 야, 공 터지는 소리 난다야. 아, 레이스볼. 레이스볼. 고맙습니다. 어떻게 됐어? 그냥 공이 저기 펜스에 맞았다 떨어졌어. 진짜? 못 봤는데. 타구 스피드 175 나왔어. 야, 웃어? 펜스 웃어? 아니. 형이 올 시즌 들은 타구 소리 중에 제일 컸어. 야, 그거 공 와. 좀만 밑동 맞았으면 갔다, 진짜. 520분은 맞았어. 주원이 형, 주원이 형. 좀만 주원이. 준익이 이제 저 점수 못 냈대. 우리가 점수 1, 2를 따라가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네. 자, 이제 경기는 3회 말입니다. 경북고등학교의 공격이고요. 김준원 선수가 몬스터즈 흐름을 끌어냈거든요. 여기서 추격하는 느낌만 나도 경북고등학교는 다시 흐름을 끌고 올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 신재영 선수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닝에 집중 많이 해야 됩니다. 네. 허위타 선이라고 집중력을 풀면 안 돼요. 이제. 그렇습니다. 7번 타자, 선두 타자 박건우 선수예요. 출루야, 출루! 번트 나와요, 번트. 베이스 가봐. 출루를 시키면 굉장히 좀 골치 아플 수 있는 그 선수입니다. 최고 스트라이크입니다. 131km의 구속. 왜 이리 빨라 보이냐? 30인인데 왜 이리 빨라 보이냐? 130이 더 나오는 것 같은데. 뭐야, 변화구예요? 축구.
지영이 789, 789! 싱커, 싱커! 땅볼 타고 만들어집니다. 유격수 원성준. 잡아서 1루, 2회 사업됩니다. 하나. 그렇지, 오케이! 좋아! 성준 좋다, 성준! 안정적으로 아주 잘 잡아서 송구입니다. 네. 나이스 나이스 샷! 나 나이스 먹어. 나이스 샷! 어? 나이스 먹어. 부산은 큰일이야. 나이스! 야, 확실히 나이스 먹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타석에 8번 타자 김민균 선수. 김민균 선수 나가봐! 지난해는 야수들의 도움 이후에 안정을 점점 찾고 있는 투수 신정입니다. 으야! 와! 와! 네, 됐는데 완전히 빗 맞았어요. 박지우 잡아냈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 투수. 현재까지 공 24개로 아웃카운트 8개를 잡아냈습니다. 아, 슬라이더인데요. 완전히 깎여놨습니다. 생각보다 더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신재영 선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던지면 지금 방어의 1등도 오늘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어, 그럼요, 그럼요. 바꿀 수 있죠, 예. 아, 1등은 안 되네요. 1등은 안 돼요. 2등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이제 9번 타자 박현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신재영 선수 오늘따라 매서 보입니다.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아니, 골밑 지긴다, 진짜. 어, 전화기 예 보이대. 마우로 되면서 스트라이크 2가 됐습니다. 그렇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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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떨어진 거 있다, 떨어진 거. 커브 바깥으로 빼면 스윙할 것 같은데. 오늘 두 개의 삼진이 있는 신재영입니다. 으야. 바깥쪽 살짝 빠집니다. 으야, 으야, 으야. 아. 바깥쪽, 카운트는 2&2. 아. 삼진 잡으려 하지 마! 들어가! 들어가! 여기서 과연 어떤 공을 던질지. 으이씨. 던집니다! 깍쪽에 깍쪽에 알로킹 삼진에 아웃! 깍쪽에 알로킹 삼진에 아웃! 자식이 말이야. 오늘 경기 삼진 3개째 신재영이 완벽하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고맙습니다, 나이스 볼.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심판 삼진 콜 멋있으시다. 빵! 자, 이제 오늘 경기 4회 말이 됐습니다. 마운드 여전히 신재영 선수고요. 현재 3이닝 무실점하면서 2.20의 평균자책점 1.82까지 낮췄어요. 오늘 잘 던지고 있었지만은 지금 1번부터 시작되는 이 경고의 타선이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1번 타자 박관호. 그냥 이제 공을 한 번씩 받네요. 관호 출루 관우. 땅볼 타고 만들어집니다. 이루수 고영우 이동해서 잡았고 빠르게 이번엔 던집니다. 원아웃. 고영우 선수가 이번엔 그래도 굉장히 잡아서 빠르게 송구 잘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6타자 연속 범타 처리하고 있는 신재용 선수고요. 2번 타자 김세훈 선수의 타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세훈아 좋아. 세훈, 세훈이 가봐. 한기 싹 놔주라. 초구 스트라이크. 네. 아주 좋아. 생각보다 공이 더 휘는 거야. 쑥 떨어지는 거야. 세훈아 앞으로 또 온다. 이거 툭 갖다 던집니다. 이번엔 유격수 쪽. 유격수 원성준 강하게 던집니다. 좋아. 안정적인데? 오늘 내야수들의 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네요. 네. 신재영 선수가 평소에 형들한테는 좀 다릅니다만 동생들한테 정말 따뜻한 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원성준, 고용호 선수가 수비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지금 이대호하고 정성훈한테는 땅볼을 안 보내는 건데. 사실에 3번 타자 임종성 선수입니다. 오늘 뭐 임종성 선수가 김정국 감독한테 계속 지도를 받았다면서요. 그렇죠.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여기서. 네. 슬라이드 아니면 투심을 가지고 땅볼 유도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네. 초구를 타격합니다. 삼쪽 파울. 파울 많이 치네.
항상 듣는 얘기 있잖아요. 니는 프로 출신 아니야! 막 이러면서. 신지혁이 맨날 혼나죠? 네. 그래서 땅볼을 안 만들어줬어. 스윙! 투스트라이크 유리한 볼 카운트! 스윙 크다. 왼쪽 어깨 닫아야 돼. 현재까지 삼진 3개를 잡고 있는 신지혁이고요. 남은 스트라이크 하나,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안 됩니다! 들어왔습니다! 킹 삼진 아웃! 삼진 4개째! 이렇게 이닝 끝납니다. 신지혁 선수가 또 한 번의 3자범 태닝을 만듭니다. 여전히 스코어 4-0입니다. 충암이라는 색깔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충암한테는 또 한 번 지지 않을까.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연습하듯이 해. 예. 편하게. 많이 번트도 될 거고 많이 뜰 거고. 올해도 또 이기러 왔습니다. 저희가 왜 충암인지 골드승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컨디션이 한창 올라올 때예요. 저 그냥 들어가는 타석마다 안타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각오는 무조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고 저희가 무조건 이길 거기 때문에 이제 두 경기하고 편하게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몬스터즈 오늘 혼났어. 난 뜯었구만. 너 이리 올래? 에? 이리 올래? 조금만이야. 지난번 시합 가지고 무슨 여러분들이 이해해 줘야 되고 이해나가는 달리 해야 되는데 노스에서 쳤다고 이건 어느 도나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네? 그 야구를 조금 이해를 하면서 야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로 친다 할 때는 히트 때는 파센테이지 많은 걸로 쳐야 돼. 치더라 하더라도 스트라이크 들어왔다 볼로 들어왔다 이 다음에 뭐가 없나 그런 걸로 계산 좀 해주라고. 우리를 야구 보는 사람들 많구나. 그 프로보다 하이클래스 야구를 해야 돼. 그거 머릿속에 놓고 좀 해달라고. 그리고 카운트 들어가는 볼 쉬워요, 얘는. 예? 캐쳐, 배터리 벤치 사이 나오는 게 많아. 그리고 요게 아이들은 거의가 다 뛰어요. 그거는 열면 열면 다 똑같대. 그러니까 피자는 견제고 다 반드시 하고. 오늘 오다는 김문호. 예. 김문호. 예. 손준이. 네. 박연태. 네. 이대호. 네. 정우영. 예. 제일 고민한 거는 정성훈이야. 오늘 움직인 게 무겁지 않냐 싶었는데 무겁습니다. 일단 눈 넣었다. 6번에. 그리고 서동욱이 네. 하나 치고 두 개째도 잘 쳐라. 네. 박채욱. 네. 최수영. 네. 선발. 이대웅. 예. 내가 멤버 발표할 때 처음으로 9명, 10명 처음으로 발표했다. 오케이, 가자. 네. 네. 몬스터즈에게 악몽이었던 적, 그 적을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강야구 충암고등학교와 최강몬스터즈의 1차전 경기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은 최강몬스터즈가 7할 승률 달성하긴 했습니다만 유일하게 당했던 그 충격의 콜드패 그걸 몬스터즈에게 선사했던 주인공들이 충암이었어요. 아, 이 유니폼만 봐도 그 악몽이 좀 떠올라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이영복 감독께서도 지금 김성근 감독과의 눈 마주침에서는 약간은 지금 긴장하고 있는 듯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선수 명단을 봤는데 이름이 낯익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지난해에 상대했을 때 2학년이었던 그 주축 멤버들이 이제는 3학년이 돼서 또 상대하게 됐다라는 점이 더 추함이 무서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신은 언제나 있습니다. 오늘 꼭 이기고 가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기고 싶어서 여기 나온 거기 때문에 선배님들하고 봐주지 않고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콜드 게임으로 뭐 이긴다고 하던데 밟아야죠. 오늘 뭐 딴 거 필요 없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합 끝나면 기분 좋게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쫄지 마, 쫄지 마. 야, 가겠습니다. 승한! 승한! 박수! 오, 좋은데. 깔끔해. 발음 좋아. 선배님들하고 하니까 이거는 뭐 생각하지 말고 우린 무조건 이겨야 돼. 기본적인 거 딱 생각해 잘하자고. 그거부터 하고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 알겠지? 네! 네. 내고 가자. 소리 대박소리 대박소리. 몬스터즈의 수비 위치입니다. 외야 정희윤, 박용태, 김문호, 내야는 정성훈, 원성준, 최수연, 이대호. 오늘 경기 포수는 박재욱 선수입니다. 특별한 분이 시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배우 우나라 씨예요. 배우 씨가 준 거야? 네. 저희도 사실 익숙한 게 최강야구의 직관데이 때 거의 모든 경기일 거예요. 제 기억에는 맨 첫 직관데이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 오셨고 특히나 최강야구 쉬기 위해서 연습 기간이 두 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최강야구 찐팬 우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써주시는 이 각본 없는 드라마 덕에 지친 그 삶에 활력이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자극이 됩니다. 제 생애 첫 시구를 최강야구에서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단 하나의 공이지만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 오랜만에 들어본 얘기인데? 단 하나의 공이지만 준비 많이 했습니다. 단 하나의 공이지만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구에 진심인 만큼 저도 진심으로 던지겠습니다. 양팀 파이팅! 진짜 찐팬이네니까요. 센스가. 와, 그리고 이게 최강력을 위해서 시구 한 번 때문에 네. 연습을 하시고. 어? 공수리요? 투수 플랜트 갖고 던져서요? 나 놀라는 거야? 아, 멀다. 이거 뭔데? 보통 여자 시구자분들은 그 앞에서 던지시거든요? 네. 야, 이 시도 자체도 놀랍습니다. 두 달 동안의 그 연습. 오늘 이 공 하나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배우 오나라 씨의 시구입니다. 근데 이게 오나라 씨가 굉장히 좀 멋있는 게 뭐냐면요. 이 최강야구는 항상 진심입니다. 그 진심이 담겨 있고 이 두 달의 연습 후에 원거리에서 이 공을 던지셨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멋진 시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멀리 가요, 네, 연기자 오나라라고 해요. 예, 예. 아무튼 저 내일 일본 가요. 일본? 네. 일본 가서 젓가락 들게끔만 해주세요. 괜찮을 거야. 왼손으로 먹으면 돼. 왼손으로 먹어.
공이 이제 내리막길 쪽에 짧은 손. 내리막길 네. 쪽에 짧은 손. 여기. 오라이. 오. 때려 붙어. 그렇지. 오 붙었어. 어 알겠다 알겠다. 던질 때만 힘을 주는 거야. 뒤에서 공 주는 게 아니야. 어 던질 때만. 가볍게 하다가 앞으로 딱 그렇지. 오. 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알았으니까 한 번 더 하자. 아 지금 한 번만 더 해보자. 느낌 알았으니까. 딱 잡고 딱 오케이. 오케이. 진짜 바나나의 공이지만 충분하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저도 이렇게 진짜 찐팬인 배우 오너라 씨에 시고 정말 감사했고요. 김문호 선수가 쉽게 출루를 딱 보여줬기 때문에 아 다들 쉽게 좀 풀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타자들은 진짜 자승사자의 느낌으로 지금 던지는 투수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믿을 건 지금 김문호입니다. 네. 네, 네.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가자 가자 김문호 문호 과연 출루할 수 있을지 김문호 최고 볼로 출발합니다. 김문호를 상대로는 또다시 지금 카운트가 어려워집니다. 저도 돼 저도 돼 우승할 거 없어. 김문호는 지금 볼 흡입 받습니다. 네. 와 대타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김문호 선수입니다. 아 이거 사실 우리가 뭐 중계 내내 김문호만 외칠 줄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현지 근데 최근에 경기는 김문호가 휩쓸고 있어요. 이거 다시 또 났대요. 3두째 딥스트예요. 쓰리볼까지. 오 지금도요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오늘 두 번째 타석 역시나 출루에 성공합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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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어 됐어 고다이 고다이 사승사자를 유일하게 막아내는 선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원아웃 주자 1루가 됐고 원성준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공략하기 힘든 자투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자타자 어떻게 컨택할지요. 번트 자세 꼭 빠졌어요. 이루까지 편안하게 갑니다. 이제 격점권 주자가 됩니다. 흔들리는 황희천 지난 1회와 2회의 모습이 지금 이 순간은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원성준 선수는 더 이상 번트가 필요 없어졌고요. 아니 그럼 번트 자세를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아 또 한 번 흔들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것마저 빠져요. 두 타자 연속 볼넷. 됐다 됐어.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현 이영복 감독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잘 던졌어. 예. 황희천 선수가 결국 3회를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투수 교체됩니다. 이 위기 상황 이영복 감독의 선택은 투수 박건우 선수였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2와 3분의 1이닝을 던졌고요. 피안타 2개, 사사구 하나 있긴 했습니다만 자책점은 없었고요. 못 따라간다고 네 볼. 아, 못 따라가. 나이스 볼. 박건우 선수가 본인의 실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자 있을 때 올라왔을 때는 분명 불안한 모습은 있었어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의 타석입니다. 올 시즌에는요. 어려울 때 해줬던 건 박용택 선수. 그렇죠. 네. 네. 꾸준히 잘해줬습니다. 이제 점수가 나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눈앞에 나타났던, 우리 눈앞에 나타났던 박용택이었어요. 네, 나타나야죠. 또 네. 나타나야 돼요.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오케이, 캐치, 캐치! 땀을 가자, 땀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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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동점 주자까지 루상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찬스를 잡았습니다. 이 찬스를 꼭 잡을 필요가 있어요. 올 시즌 득점권 3할 1푼 3리의 타율 박용택입니다. 오, 박용택 썼어요! 오, 박용택 썼어요! 이리가 열어냅니다! 기간을 모두 출발합니다! 엄청 지시가 내려옵니다. 박용택
힘들게 한타. 처자는 말고. 야, 프라이. 역시 캡틴. 캡틴 좋아, 캡틴. 지금 타구가 너무 빨라서 이루 진짜가 못 들어왔어요. 그렇죠. 방패 선수 이 한가운데 던지는 이 실투는 놓치지 않죠. 뭔가 네. 이 배터리가 좀 빠르게 승부를 하고자 했었는데 레전드의 박용택 이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야, 아직도 방망이 돌아가는 게 살아 있다. 이제 나무나 카운트 세 개. 지금 달리하는 수빈 씨가 응원단서까지 올라와서 마지막 샤우팅으로 몬스터 좀 화이팅을 외쳐주셨습니다. 네. 역전을 바라는 응원. 네. 와. 과연 그라운드에 전달될 수 있을지요. 일단 타순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이 9번 타순부터 시작입니다. 출루에 성공한다면 공격 1번 타순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아, 지금 81개 공을 던졌는데 또 바꿔놓네요. 이제는 바꿔놓도 지칠 대로 지쳤어요. 지금. 네. 자, 이거 재밌는 거야, 배우 재밌는 거. 외야에 떴습니다. 좌익수가 내려와서 잡아냅니다. 이렇게 원아웃. 오케이. 그렇지. 저렇게 외야수들이 달라들어야 돼. 뜨는 공들은. 터져야겠다. 남은 아웃 카운트는 두 개입니다. 이어지는 타석에는 김문호 선수입니다. 사실 뭐 박건우 선수가 오늘 잘 던지는 것도 있지만 연속적으로 이 몇 번의 투구를 보면서도 만약에 몬스터즈가 못 친다 이거는 네.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안타가 절실한 김문호입니다. 날카롭게 돌려요. 날카롭게 돌려요.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문호가 말합니다. 네. 아니 누가 말로 없나 쳤으면 좋겠다. 나무나 카운트 두 개 주자 출루. 오늘 김문호 선수가 세 번째 출루에 성공합니다. 자 아웃 카운트 하나만 잡으면 돼. 그러면 다음 건 자동으로 잡혀. 그리고 고영우 선수예요. 대타 고영우. 어제 이 마지막 타석에 이 안타 오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연전입니다. 오늘 내일만 기회가 있는 고영우예요. 잘 남겨요! 3점 안에 안타! 아르바이트생 고영우가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순식간에 사랑타자가 되는 고영우입니다. 그 안타가 첫 안타긴 했는데 그 전에도 사실 이 선수의 전광판의 출루율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7할 1푼 4리의 출루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타수만 타고 다른 타석들은 모두 출루했다는 얘기예요. 볼넷으로. 높게 떴어요. 파울적이 돼요. 1루수 따라갑니다. 다. 높게 떴어요. 파울적이 돼요. 높게 떴어요. 파울적이 돼요. 1루수 따라갑니다. 세만! 이 공을 리루스가 파울적에서 잡습니다. 아쉬운 아웃 카운트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 이선우 선수가 저기까지 뛰어갔어요. 와, 이걸 가면서도 1루수 김민석이 살짝 피해주는 거 보세요. 네. 와, 이 선수들이 얼마나 연습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나이스 플레이야, 나이스 플레이. 확실히 잘한다. 우리 중함 아이들. 어? 확실히 잘해.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격차는 멉니다. 그러나 끝까지 추격할 수 있을지요. 타석의 박용택 선수입니다.
초구부터 타격합니다. 파울볼. 아, 구속이 안 떨어져. 40m로 안 떨어져. 지금 140 중후반대의 빠른 공구속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카운트 싸움을 할 때 저거를 만약에 못 치면 이 박효택 선수는 타이밍 싸움을 하기가 힘들어요. 밀어냅니다. 다시 파울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야, 하나, 하나! 끝까지 집중해야 돼, 하나, 집중, 하나! 스트라이크 투, 불리한 볼 카운트의 박용택입니다. 불리한 카운트에서도 안타, 좋은 타구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떨어지는 공에 탕합니다. 떨어지는 공에 탕합니다. 헛스윙 삼진 아웃.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그래! 야, 나이스 볼이다. 야. 충암고등학교가 2-4 어제의 설역전을 완성했습니다.